뿅! 요즘에 핫 이슈인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요즘에 중복해서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제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끝내자구요. 끝!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정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원 일당도 있고 간병인 보험, 간병비 보험도 있는데 왜 하필 간호간병 통합 입원 일당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입 한도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 2만원, 3만원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신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솔직히 입원할 확률은 그리 많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정말 중대질병 걸려도요 3, 4일 입원하고 수술 혹은 시술하고 다 통원치료 시킨다는 겁니다. 정말로 골절이나 상해 정말 심하게 상해로 다치지 않는 이상은 2주, 3주 입원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은 한도가 적은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 간호간병 입원 일당으로 하루에 입원 시 25만원, 30만원, 많게는 어린이 보험은 43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간호간병 서비스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예전에는 15만원, 그 다음에 모럴 해저드, 역선택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그 다음에 7만원 한도로 내려갔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만 누적해서 한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간병비나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중복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한도로 원하신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을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험료가 그닥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비갱신 하시면 보험료가 3만원, 4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갱신형으로 하든 아니면 절반은 비갱신형, 또 절반은 갱신형 이렇게 콜라보를 해도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S사, H사, 아니면 D사,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 중복해서 많이들 원하는데요. 저 보험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판매하는 입장, 그리고 영업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A, B, C, D 중복해서 가입하고 보험료 높게 나오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과연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의료기술을 발달하고 거의 다 통원치료하기 때문에 간호간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입원을 안 하고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일반 병동이 아니고 종합병원, 대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단은 간호간병 입원을 하셔야 보장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병실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또한 자동차 사고나 일반 사고로 간호간병 입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사가 판단하에 간호간병 병동을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병실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요즘에 티오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간호간병 입원 일당을 두둑히 준비를 하셔도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저 보험왕은 A, B, C, D 여러 개 가입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딱 한 군데만 가성비 좋고 보장한도 높은 쪽으로 딱 한 군데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께서 A, B, C, D 여러 군데 중복해서 높은 한도로 원한다고 하면 저 보호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추천의 입장에서 여러 군데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고 일단은 두 개, 세 개 가입하면 10만원, 15만원 높게 가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평생에 입원을 며칠이나 한다고 아니면 몇 개월이나 한다고 한 달 보험료 10만원, 15만원은 네, 부담이 되고 별 그렇게 큰 가성비 쪽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간호감명 임원일당은 한 군데만 가성비 좋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후유장애나 아니면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수두비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저축보험 쪽으로 가입하는 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께서는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23일까지 일단은 A사, B사, C사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 23일 이후부터는 한도가 좀 내려가고 아니면 중복 가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서 손을 직접적으로 댔기 때문에 23일 이후로는 중복 가입 누적을 일단은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웬만해서는 입원할 확률이 정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한 군데만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간호간병 입원일당 무리하게 가입하면 나중에 배탈납니다. 배탈나 보험료가 부담돼요. 그냥 딱 한 군데만 준비하세요.